할렐루야. 네, 오늘은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하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샬롬, 샬롬, 샬롬.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,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요. 요즘 몇 주 전에 그 정수성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느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.
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
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.
주님,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.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.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께